여러분, 서울에 있는 고궁 중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의 촬영지기도 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? 조선 5대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입니다.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다름 아닌 궁 북쪽의 정원인 후원인데요. 이 정원의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조선 왕조 실록에 등장한 이 정원의 명칭은 후원이 가장 많고 이외에도 금원, 북원 등이 있다고 하죠. 금원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정원이라는 의미고 북원은 궁궐 북쪽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. 한동안 이 정원을 칭했던 이름은 비밀의 정원이라는 뜻의 비원이기도 했는데요. 최근에는 후원이라는 명칭이 더 합당하다고 여겨져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. 후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특별 관람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. 시간당 100명만 들어갈 수 있죠. 단풍철인 11월은 후원 관람의 최고 성수기에 해당할 정도로 그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창덕궁 후원을 둘러본 외국인들의 영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여기 창영궁인데 외국인이 되게 많아요. 와. 아 참, 나도 읽고 있는데. 짜잔! 창덕궁 왔습니다. 그럼 예쁘죠 여러분? 아니야. 여러분, 여기로 카메라를 안 들어오면 안 돼요. 어떤 한국 사람들이 그 23살 때까지 할인 되는데 저 외국인이라서 할인이 안 됐대요. 와. 나 한국에서 3년 동안 살고 있는데 왜 안 되지? 티켓 샀어요. 아니야. 1시간 정도 걸었는데 너무 피곤해요.